경결이 1200m 8경주 출발했습니다. 금요일 제주 마지막 8경주입니다. 4번마 대성대왕이 휴양 갔다 와가지고 좋게 만들어 놓고 왔습니다. 자, 요 놈을 대가리로 한방 때립니다. 주력 한방 안쪽에서 찌르고 나간 1번마 일사신리. 자, 쌍복기 4번 1번, 4번 1번, 9번 광해 왕자까지. 9번이 3위까지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4번 대성대왕입니다. 1번이 2위까지, 9번 3위로 4번 1번 9번 앞서면서 결선도 갑니다. 매천원파크 서울 8경주 출발했습니다. 8경마 과천 8경주입니다. 경제정제가 유리해졌습니다. 김정진의 9번 파워군주를 놓고요. 선행선입전개 가능한 4번마 영영짝수가 한번 들어올 타임을 맞았습니다. 쌍복식 9번 4번 9번 4번 파워군주가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4번 영영싹스와 7번 TGND가 그 뒤를 따릅니다. 선두는 9번 파워군주입니다. 9번 파워군주가 가장 앞서면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레츠런파크 서울 5경주 출발했습니다. 5경마 과천 5경주입니다. 자, 이제 과천 첫 번째 메인. 자, 3번마 조제로기스의 써니로드가, 자, 이번 경주 발주만 제대로 나오면 앞전에 빨리 붙일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 5번 네이비 크롬, 3번 대가리에 5번, 3번 대가리에 5번. 선두는 3번 써니로드입니다. 3번 써니로드가 가장 앞섰고 5번 네이비 크롬이 2위입니다. 3번 5번 두 마리 앞섰고 10번 오스틴 리더, 3번 써니로드 조제로 기수와 함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레츠런파크 서울 11경주 초여경마 마지막 11경주입니다. 전부 선행마가 드글드글합니다. 자, 이번 경주 따라가는 놈을 잘 골라서 한방 셀이 조져야 되겠는데요. 출주 공백은 좀 있지만 재검을 기가 막히게 받아갖고 나왔습니다. 7번 쇼팅 라일리 빅토르 기수 대가리로 놓고요. 11번 세네티까지 쌍복식 7번 대가리에 11번. 자, 남은 거리 50, 11번 세네퀸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2억 기수와 11번 세네퀸 가장 앞서 있고 7번 트로팅 라일리가 2위로 경주막판 2번 베스트 천상. 경주리 800m 제주의 2경주. 금요일 제주 2경주입니다. 자, 1번마 황해비천이 선행으로 쏘고 나갈 수도 있겠고 안쪽 게이트 2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놈 땡땡 쌍복식 1번 6번 1번 6번 두놈 땡땡 한통 신성의 반마신차 인코스의 2번 질풍태양과 1번 황해비천이 필표합니다. 1번 6번 2번